만민중앙교회 그냥 빡국시 말하겠습니다. 사이비입니다. 국내 모든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라 결정했으니 사이비죠. 만민중앙교회는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성 종교들의 교리를 왜곡하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종교입니다. 오늘날에는 전국에 약 50여 개 정도가 있고 교인들은 1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수치는 직접 까보면 낮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민중앙교회를 왜 제가 갑자기 갖고 왔을까요? 사실 이 교회는 한국의 방송 역사상 가장 큰 방송 사고를 일으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9년에 일어난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회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MBC를 습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습격을 했을 겁니다. 당시 고발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PD수첩에서는 만민중앙교회 교주였던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의 실태를 폭로하는 특집을 방영하게 됩니다. 그때 이재록 목사는 집단 난교를 한다거나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는 등 종교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또 주요 교단에서 이 시기에 이단 처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PD수첩 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만민중앙교회 측이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재록 목사와 여신도 간의 성추문을 제외한 보도는 방영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프로그램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민중앙교회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른 법적 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무력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밤, 이날은 PD수첩에서 이재록 목사의 실태를 폭로하는 방송이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만민중앙교회 신도 2천여 명이 MBC 사옥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1층 로비와 방송국 주변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일부 신도들은 건물 내부로 침입하면서 MBC 2층에 있었던 주조정실을 점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때려 부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구속시키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PD수첩이 방영된 지 8분 만에 방송은 중단되게 되었고 본사가 이렇게 기습을 당하고 주조정실이 점거되다 보니 지역국 간의 연결도 단절되게 되었는데요. 방송을 멈출 수는 없어서 다큐멘터리인 자연은 살아있다를 긴급 송출하기도 했고요. 다른 지역 MBC에서는 지방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긴급 송출하거나 검은 화면 상태로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1시 40분 이후부터 MBC 본사에 철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하며 방송국을 점거하고 있는 신도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방송 송출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2,000명이 넘었기에 MBC 본사 로비에서 시위하던 신도들을 다 끌어내리진 못했고 새벽 1시 30분에는 가야지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비 장비만 때려 부쉈기 때문에 바로 정상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단체가 무력으로 방송을 중단시킨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직원을 폭행하고 방영 중이던 방송을 중단시켜버린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죠. 거기다가 방송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폭풍이 좀 세게 오는데요. 다음날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50분 정도의 방송 분량 중 22분 동안 편성을 했고 만민중앙교회를 방송을 통하여 비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경찰에 대한 비판도 같이 했죠. 이는 MBC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주었고요. 신문사들도 앞다투어 MBC 습격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PD수첩의 해당 방영분도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에 다시 방영되었고 이 시청률은 41.5%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만민중앙교회는 전파법 위반죄로 교회 신도 6명이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MBC는 일부 만민중앙교회 신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6억 9천만 원 정도를 배상받게 되었죠. 이후 MBC는 지속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방송을 방영하였는데요. 나중에 가면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까지 공개하면서 만민중앙교회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방송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질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